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호두파이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두파이는 크게 껍질 반죽, 충전물 반죽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재료계량 시험은 껍질 반죽으로 이루어지겠고요. 그리고 충전물은 시간이 나는 대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껍질 반죽 만드는 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물을 스텝볼에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집어넣고 녹여주세요. 설탕을 넣고 녹이겠습니다. 녹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른자를 넣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크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크림을 넣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의 온도가 차다 보니까 잘 녹지 않습니다만 열심히 이렇게 저어서 녹이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 물에다가 소금과 설탕을 녹이고 노른자와 생크림을 풀어줬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밀가루를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대 위에다가 바로 가루를 놓고 채를 치겠습니다. 자, 바로 채를 치고 난 후에 지금 그 시험장에서 제시한 쇼핑이 좀 이렇게 차갑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혹시나 날씨가 더워서 이 쇼핑 자체가 너무 말랑말랑하면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쇼핑을 냉동실에 넣어서 굳혀놨습니다. 자,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자르겠습니다. 자, 밀가루를 버무리면서 쇼트닝이 토할 크기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유지가 콩알 크기 상태로 잘라지면 자, 홈을 만들겠습니다. 자, 홈을 만들고 액체 재료를 세 번에 나누어서 섞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요. 만약에 쇼트닝이 냉장고에 넣어서 굳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면 이 정도, 그러니까 대충 섞은 상태에서 비닐에 놓고 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미리 쇼트닝을
냉장고,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손으로 조금 만져서 한 덩어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의 상태에 따라서 반죽을 섞는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시험장에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껍질에 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껍질의 결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 입자의 그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결의 길이라든지 결의 선명함은 유지의 입자가 있고 유지의 입자의 크기에 의해서 결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유지를 어떤 상태에서 사용하느냐 거기에 맞게끔 이런 섞어주는 정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섞는 정도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리 그 유지를 냉동실에 굳혔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비닐에 쌓일 수 있게 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장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충 섞은 상태에서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냉장고에 넣고 휴지하는 동안에 충전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충전물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물을 우리 만들 때, 호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볶아서 사용하시오라고 요구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대로 우리는 호두를 볶아야 되는데, 제가 그 키포인트에도 이제 적어 놨듯이 호두를 이렇게 볶다가 태워 먹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호두를 태워 먹으면 이제 우리가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시면서 하셔야 되겠고요. 그 만약에 이제 걱정이 되면은 호두를 먼저 이렇게 넣어 놓고 좀 가벼운 일들을 하면서 주의하면서 호두를 구워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두를 오븐에 집어넣고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걸리는데 5분 동안 이렇게 5분만 호두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얼마나 또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면서 호두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호두 5분에 넣겠습니다. 자, 또 집어넣고 타이머를 맞추는 것도 좋긴 한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타이머를 못 쓰게 한다면 타임워치 같은 것도 더 활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충전물 만들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스탠볼에다가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집어넣는데 이 설탕이 이 스탠볼 바깥쪽으로 가지 않도록 신경 쓰시면서 부어주세요.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그 설탕이 타게 돼요.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설탕이 물에 용해되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물려 들어갑니다. 또 물려 또한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묻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다 흡수가 되면 그때 불을 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팔팔 끓어서 설탕만 용해만 되면 되겠습니다. 용해만 되면 되는데 이게 간혹 옆에 이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끓이는 동안에 또 같이 계란을 끓여요. 거품이 가능한 일지 않게 계란을 끓여주십시오. 보시면서 거품이 강간 흔들지 않게 끓여주십시오. 자, 이때 신경은 호두에 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계란이 풀어졌습니다.
자, 지금 예, 타지 않으면서 지금 설탕이 용해되고 있죠. 자, 5분 한번 살짝 보면 아직 2분 경과. 자, 그럼 미리 뭐 뭐가 서 있으면 시험장에서 안 돼요. 뭔가 해야 돼. 자, 이 계피를 집어넣는데 계량 외 물 15g에 예, 계피를 예, 계피를 좀 풀어서 넣으라고 제가 예, 책에다 썼죠. 이렇게 풀어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끓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자, 자, 끓이는 동안에 호두가 다 익었습니다. 한 5분에서 6분, 6분 정도 걸렸네요. 자, 호두가 다 볶아졌어요. 좀 이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에, 지금 다 용해가 됐어요. 제 물에 예, 설탕이 다 용해가 됐고요. 그 뜨거운 상태에서 집어넣지 마시고 조금 식혀서, 좀 식혀서 집어넣도록 하시고요. 지금 제가 아까 그 계피에다가 그 물을 집어넣고 예, 계피를 풀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계량 외에 별도의 물에다가 계피를 지금 이렇게 다 풀어놨습니다. 풀어놓고요. 그 다음에 자, 어느 정도 좀 식으면 식으면은 그러면 저으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 계란이 차갑거나 여름에 또 이렇게 계란을 요즘에 냉장고에 넣잖아요. 계란이 차가울 때는 좀 온도를 시럽의 온도가 좀 아 시럽이 아니라 이제 물에 설탕과 물엿이 녹는 걸 좀 높은 온도에서 집어넣으면 되고요. 좀 이제 계란이 좀 따뜻하면은 70도까지 예, 내리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섞였고요. 다음에 계피. 넣어서 이제 섞습니다. 자, 계피를 물에다 풀어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예, 계피가루가 이렇게 뜨는 일이 안 생겨요. 계피가루가 뜨지 않고 네,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익을 수 있는 뭐 계란이라든지 거품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쳐서 뭐 완벽하게 익지 않고 잘 됐지만 이렇게 하면 혹시나 뭐 익을 수 있는 건 있을 때 이제 완벽하게 제거가 됐죠. 요거는 좀, 지금 거품이 많이 있으니까, 이 거품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흰 종이를 이렇게 덮어놔서, 그 성형하는 동안에 잠시 놔뒀다가, 성형이 끝나면, 그때 걷으면 완벽하게 이 거품이 제거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개수가 7개입니다. 그래서 호두는 총량을 35g으로 해서 7등분을 했고요. 자, 반죽은 7개를 만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냉장이 끝난 반죽을 치대 주십시오. 살짝. 만약에 자꾸 이게 붓는다면, 뭐 지금이야 냉이 잘 먹었기 때문에 반죽에 이제 냉이 들어간 상태를 먹었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냉이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가볍게 치대면 되지만 혹시나 자꾸 이렇게 달라붙으면 더운 여름에 자꾸 달라붙거든요. 뿌려가면서 이렇게 치대시면 되겠습니다.
또 완벽하게 매끄럽게 치대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좀 부족하다 싶게 치댄 다음에 한 7분의 1 정도, 7분의 1 정도 잘라가지고 다시 치대주십시오. 다시 이번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매끄러운 상태로 치대셔야 되겠습니다. 치대시고 난 후 자 그리고 자 젓가락을 뿌려주세요. 그리고 돌리면서 돌리시면서 네, 두께가 0.3cm 즉 3mm 정도로 얇게 네,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mm 정도. 그래서 이 파이팬을 댔을 때 약간 더 나오는 정도 그러면서 두께가 0.3cm 자 들어서 옆에 놓고 위에다 놓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손으로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 파이팬 바깥으로 나온 이 반죽들을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자릅니다. 돌리면서 수직으로. 제가 왼손잡이네요.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이 부분은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서 자르셔요.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제 예, 우리 그 호두파이의 하이라이트. 가장자리에 무늬내기가 되겠습니다. 요령은 이렇습니다. 양손에 엄지와 집게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엄지와 집게를 이용하셔서 반죽을 양손에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눌러줘요. 겹쳐지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톱니바퀴처럼 가장자리에 주름이 잡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엄지와 집게, 양손의 엄지와 집게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모양이 다 만들어진 껍질 반죽 안에다가 7등분, 35g씩 나는 호두 한 부분을, 네, 35g이죠. 35g을 넣습니다. 자, 넣고 두고 펴주세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지금 아까 그 끓인 충전물에 종이를 덮어놨어요. 종이를 덮은 이유가 바로 소폭, 거품을 꺼뜨리기 위함이죠. 자, 거품을 기포로 네, 쫙 보십시오. 완벽하게 제거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굽기 위해서 준비해. 깨끗하게 계피까지 넣고요. 그 다음에 충전물을 부을 때 예, 이 양을 다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붓는 게 중요하고요. 팬에 한 80% 정도. 그래서 팬 양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남거든요. 남는다고 막 갖다 많이 부으시면 예, 부으시면 예, 뭐 이렇게 되니까 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굽기 온도는 예, 185에 윗불이 185에 네. 네, 이렇게 5분에 드셔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거품을 제거해도 우리가 이제 채로 거르거나 혹은 그 종이를 덮어서 거품을 제거해도 붓는 과정에서 거품이 올라오면서 이 표면에 기포지 자국이 생겨요. 이 배합상 특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생리에는 분무기로 분무해가지고 윗표면의 기포를 소포시킨 후에 집어넣어서 구워야만 윗부분에 기포 자국이 없이 매끄럽게 나온다는 거. 예, 이게 오늘 수업의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뿌린 다음에 오븐에 넣어서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시험에 합격하셔서 예, 제 책 많이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